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가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변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 최근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마냥 좋게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자들인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날마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런 현상들에 혼란스러워하기보다는 최근에 충격적인 사건들을 전문가들의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함께 풀어나가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지구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남극의 기록적 기온 상승. 지구 온난화 문제는 매우 심각해졌고 이제는 그로 인한 영향을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의 겨울은 거의 전 세계 각국이 이례적으로 따뜻했으며 그 중에서도 학자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남극의 기후 변동입니다. 현재 남극의 빙하 녹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새로 눈이 오더라도 부족한 얼음의 양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최근 나사의 전문가들은 올해 2월 데이터를 바탕으로 남극반도의 기온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이에 의하면 반도의 몇몇 지역에서는 섭씨 10도가 넘어가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시무어 섬에서는 영상 20도를 넘는 기록적인 수치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섬에서는 단 10일 만에 지표를 덮는 얼음의 약 20%가 녹았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이런 변동이 그린란드나 알래스카에서는 일어날 수 있어도 남극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리즈 대학이 공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지역의 얼음은 과거 30년 동안 적어도 6분의 1 이상이 감소하였고 그 양은 약 3조 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빙붕의 융해가 주요인으로 대륙을 둘러싼 바다의 온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영구 동토 방출 가스가 불러올 참사. 나사의 연구원이 진행한 지구상의 영구 동토층에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의 방출이 활발해졌고 게다가 그 방출원이 1000가지가 넘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대기 중에 이러한 가스는 온실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환경 악화의 징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는 적외 분광 광도계가 이용되었는데요. 이 기계 덕분에 남극 대륙의 3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메탄은 주변 해역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연안에서 45m 정도 되는 곳에서 증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열 카르스트, 즉 화학물질의 집중적인 축적에 의해 형성되는 요철 지형도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나사의 주요 기후학 연구원들은 조만간 영구 동토의 양이 현저히 감소해 현재의 45%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대기 중에는 수백억 톤의 가스가 증발하고 이는 지구 전체의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더 나아가 지구상에 사는 우리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분열. 최근 아프리카에서 전체 길이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거대한 땅의 균열이 확인됐습니다. 그 폭은 20m에 깊이는 15m입니다. 이 균열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 이 같은 이변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지각변동의 과정이며 지진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백 년 뒤 아프리카 대륙이 둘로 쪼개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서양은 대략 1억 3,800만 년 전에 똑같이 일어난 판의 분열로 인해, 즉 현재의 아프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의 분단으로 인해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지각변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유럽 쪽은 모두 이 아프리카 지각구조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북극 눈 속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오늘날 환경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인류가 플라스틱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바람에 많은 동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노르웨이 극지연구소의 연구원들에 의해 북극에 내리는 눈에 플라스틱 입자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는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조사를 주도한 멜라니 버그만 박사는 샘플로 채취한 북극의 눈 속에서 검출된 5mm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의 양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1리터의 눈 속에 무려 1만 개의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극은 지구상에서 아직 플라스틱 폐기물에 오염이 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의 종류는 17개에 이르며 눈 속에서는 고무나 합성 섬유 조각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버그만 박사를 비롯한 연구소의 연구진들은 이들 입자가 대기 중에 떠돌다가 북극의 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구자들은 이 가설의 검증 및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과 동물, 그리고 환경 전체에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소행성 아포피스. 최근 대형 소행성인 아포피스가 지구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자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포피스라는 이름은 악과 카오스의 화신인 고대 이집트의 악신 아페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소행성의 지구 접근은 지구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많은 해이를 일으킬 것이라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관측에 의하면 아포피스의 지름은 370m, 2068년 지구 근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나사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아포피스가 지구와 충돌할 확률은 약 2.7%로 지극히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주기관의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관측기기를 통해 이 소행성의 궤도를 더 자세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아포피스가 관찰 가능한 거리까지 접근하는 2029년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충돌 가능성이 2.7%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포피스의 지구 접근은 인류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포피스 조각과 거기에서 발생할 엄청난 분진만으로도 태양열을 가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구의 온도 조건은 급격히 저하되고 나아가 기후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도명 용암 분천. 마지막으로 또 하나 흥미로운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충격적인 사건은 50년이 지난 뒤에도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최근 미국 지질조사국이 인터넷에 매우 기묘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화구에서 용암이 도명태로 솟아있는 화산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1969년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이 폭발했을 때 찍힌 것입니다. 폭발은 사흘 동안 계속됐고 돔의 높이는 20m나 됐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용암 분천은 마그마 덩어리의 기포가 형성되는 아주 희귀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기포를 포함한 용암이 팽창하면 화산 통로를 밀어올려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 화도를 뚫고 나올 때 용암은 분수가 되어 하늘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50년 전 목격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킬라우에아 화산의 용암 분천은 매우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도명태의 용암 분천이 3일 반이나 지속됐다고 하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킬라우에아 화산이 2017년부터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장래 이러한 놀라운 현상이 담긴 사진이 다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굴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자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도 마음만 먹으면 큰 사건이나 대참사, 무서운 사건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정보를 일방통행이 아닌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설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함께 힘을 모은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